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 중인 한약사 조승우입니다. 제 아픈 몸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임상 경험들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 방법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기소개 이제 하실 때 들어보니까, 한약 전문 약국, 한약국, 그리고 이제 한약사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약국과 약사는 잘 아는데, 한약국과 한약사는 뭔가요, 이게? 맞습니다. 보통 한약사 하면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저처럼 한약 전문 약국인 경우는 주위에 잘 보기가 어려운데요. 의약분업이 돼서 의사 약사가 돼 있듯이 한방분업 역시 약 25년 전에 먹고 믿게 한약을 믿고 먹을 수 있게 조제를 하는 약사를 만들어라 이러한 단체들의 요구에 해서 나온 제도인데요. 그래서 한약사도 약대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 이제 시험을 합격해서 면허증이 발부된 인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방병원이나 약국을 개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요. 저처럼 한약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에는 한약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일단은 약대에 들어가셔서 거기 선택을 하는 건가요? 내 양학할지 한약할지? 맞습니다. 그 약학대학이 따로 한약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약학과 한약학과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현재 딱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설립할 때 약대와 한의대가 동시에 있는 이제 대학에 한정해서 설립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더 이제 증설이 안 돼서 현재 한약사 수로 따지면 한 3천 명 정도 그 정도만 이제 인원이 배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양학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병원에 가죠. 그래서 뭐 거기서 처방을 받죠. 그래서 그걸 들고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 쪽을 보면은 보통 한의원 가면은 거기서 다 약도 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약사를 이제 만들어서 똑같이 한의사도 처방전을 이제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사가 있는 약국에 주게끔 법은 현재 돼 있는데 그 한방분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약사도 그러면 상담과 조제를 해라. 그 내에서 이제 너희들이 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직접 환자를 상담하고 조제하도록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완전히 법률이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실질적인 차이가 이제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뭐 침, 뜸, 뭐 진맥 이런 거 해서 약을 이제 받는 거라면은 이 한약과에 가면은 그냥 구두로 이제 얘기해서 한약을 받는 구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이 볼수 있는 게 실은 한약방이거든요. 아직도 그 한약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또더 세분화시키면 한약업사라 그래서 한약재를 이렇게 유통하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 이제 민간 이제인들이 하신 분들이 건강원, 염소, 흑염소, 흑염소 이런 이런 거에. 양파즙 다려주신 분들. 근데 한약사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공인해준 한약을 전문 한약 의약품이 따로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수 있는 그 일반 식용이 아니고요. 약용으로 쓸수 있는 약용 한약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룰 수 있는 거는 전문 한의사와 한약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방전이 와서 이제 한약사가 직접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오시면 침은 놓을 수는 없고요. 당연히 약사기 때문에. 그래서 한약에 대한 전문가가 한약사구나. 그래서 다른 민간인들이 조제하지 않고 직접 한약사가 약을 조제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 수 있구나. 그 점을 가장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뢰성적인 측면과 이제 특정 재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여기서만 다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약하면은 지금 많이들 네. 접하는 게 다이어트 한약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네. 다이어트 한약하면 이제 마왕이라는 물질이 제일 가장 쓰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마왕이란 물질은 일반인이 다룰 수가 없는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한의사나 한약사에게만 먹어야 하는데 이제 불법 유통된 이제 마왕을 너무 증량을 많이 해서 효과를 네. 빨리 보기 위해서 그렇게 유통되는 잘못된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기 때문에 네네. 부작용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꼭 한약은 네. 전문가인 한의사나 한약사와 네. 상의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내가 다이어트 이제 한약을 처방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럼 선택지가 이제 한의원을 가느냐 한약과를 한약국을 가느냐 이 차이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면 일단 진단을 받으니까 진단비를 내야 될 거고 예. 약값을 또 거기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여기서는 한약국에서는 진단비가 빠지고 약값은 똑같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의료보험 체계까지 올라가는데 네네네. 실은 아직 한약이 비보험 분야이기 때문에 목돈이 드는 게 네, 사실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천연생약이 한약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천연생약으로 네네. 만성질환을 치료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네네. 이제 보험권에 넣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뭐 노력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네. 이게 아주 큰 이권 사업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렇게 진행되고 있진 않고요. 이제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밥그릇 싸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의료인 입장에선 되게 안타까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네네. 최대한 현재 환자가 처한 실은 한약국 특성이 전국의 유명한 뭐 병원이나 네. 한방병원들 다녀도 네. 이제 낫지가 않아서 이제 마지막 정말 한번 여기가 잘한다는데 네. 한번 먹어보자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이제 그 변천사를 쫙 들어드리면 한 시간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처방을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선택지를 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처방이 있고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데 왜냐면 약값이 너무 비싸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환자가 약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이제 조제비를 네네. 이제 최소화하고 약제를 제일 좋은 걸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저는 이제 약은 네. 평생 먹어야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약사는 약을 안 먹게 해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임상을 경험하면서 깨우쳤고 네. 그래서 예방원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도 네. 질병을 예방을 하는 게 맞지. 네. 그리고 가장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방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예방원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이제 돈을 벌기보다는 네. 현재 드시고 계시는 약들, 불필요한 것들, 네네. 특히 건강기능식품들, 네. 그리고 한약조차도 안 먹고 식생활 습관 교정으로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게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한약국을 들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방금 떠올랐어요. 제 친구 할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네네. 이제 그 친구가 한약국을 추천했던 거가 기억이 났어요, 방금. 가보라고 예. 약 받아 먹으라고 아 이제 그 개념이구나 이게 예. 상담 통해서 약 처방 받고 한다는 게 아 그때는 뭐 이상한 데 가서 왜 한약을 처방 받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한약국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네네네. 그럼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이번에 채소 과일식이잖아요.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나요? 이제 책에도 썼는데요. 네. 저도 이제 20, 30세 때 많은 도전들을 좀 하면서 지낸 케이스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 건강을 잃게 돼서 심장통증까지 온 지경이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네. 이제 받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뭐 불완전성 협심증 이런 진단만 받았지 네. 실제 약을 장기 복용하면서 더 많은 부작용들을 겪었을 뿐이지 완치가 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질병을 완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공부를 하게 됐고 네. 이제 그러한 임상 경험들이 쌓이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한약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쓰기도 하고 네. 또
딱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물론 저는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네, 환자, 네, 그 한약은.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이런 드라마에서 나와서 뭐 침 한 방 맞으면 좋아진다든지 네. 이렇게 약 한 사발 다려갖고 먹었는데 네.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든지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급하시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달은 꼭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 드시고 나서 이제 좋아지시면 안 드신 분도 있고 네네. 아니면 몸이 바뀌는 데는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드시고 봄, 가을에는 뭐 한 달씩 드셔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려요. 쭉 먹을 필요가 없이. 근데 어떤 분은 한 달만 드셔도 빨리 좋아져서 다시는 안 드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3개월, 6개월 먹어도 네. 차도가 이제 크게 없거나 아니면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봤더니 결국엔 식생활 습관이더라는 거죠. 저 역시 식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그 체중을 감량하고 네. 이제 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만심에 좀 빠졌었던 거죠. 약, 내 약이 잘 듣네? 그러면 약만 먹으면 다 돼. 이런 생각이 네. 좀 있었다가 이게 네. 점점 환자들이 이제 이런 피드백들을 다시 보고 이제 사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식생활 습관, 평소에 네.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몸이 치유되고 안 되는 차이를 느끼게 돼서 결국엔 그 내용을 좀 책으로 담아서 약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음식으로 네. 내가 갖고 있는 질환들을 치료죠. 그리고 네.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 책을 썼습니다. 아니 그 몸무게를 15kg 빼신 건가요? 네. 아유, 그 15kg를 어떻게 빼셨어요, 그거를? 되게 힘들고, 지금 얼마나 유지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지금, 뭐,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 이제, 네, 될 것 같아요. 요요가 거의 끝난, 요요가 없네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요요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네. 근데, 네네. 빠졌다가 다시 쪘다가 하면서, 이제 최종 몸이, 이제,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완전히 시작한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키가 177에, 현재 몸무게가 63, 4kg 정도 나가거든요. 이게 제 고등학교 때 몸무게 좀 해당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 60kg 정도? 네네. 근데 살이 원래 안 찌는 체질이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아이스크림, 돈가스, 네. 짜장면, 네. 그리고 뭐 과자, 그리고 정말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배고프면 밤이건 낮이건 네.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건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때는 살이 안 쪘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물론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도 그 가공식품이 몸에 나쁘다는 걸 그 당시 때는 70, 80년대 때는 인지를 다 못했으니까요. 네, 네. 새롭게 이렇게 먹기 편한 음식이고 네. 또 입맛에 맛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과일을 설탕에 뿌려서 항상 먹고 뭐 딸기나 토마토는 이제 찍어 먹고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먹어왔는데 반대로 과일 채소가 중요하다는 건 아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과일 채소를 갈아서 준다든지 즙을 먹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니까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술 먹고 네, 그쵸. 커피 마시니까 살이 계속 막 찌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에 65kg까지도 이제 올랐다가 이제 군 전역 후에 이제 군 생활은 또 규칙적으로 네, 그쵸. 하게 되니까 네, 네. 더 살을 안 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나와서 첫 직장을 이제 은행을 들어가게 됐는데 은행이 이제 소위 말하는 셔터 내리고 나서부터 일이 시작돼요. 네, 막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보통 빨리 퇴근하면 뭐 8시, 9시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녁 겸 술 먹고 야식 먹고 그렇게 한 2, 3년 보내니까 이제 뭐 70kg 뭐 넘게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내 이제 두통 시달리고 네. 허리 아프고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하는데 또 아프니까 진통제 사 먹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도 뭐 이상 없다 그러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평생 한 그려지잖아요. 네. 월급쟁이 생활이 그쵸, 그쵸, 그쵸. 물론 이제 더울 때 시원한 데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하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 뭔가 정해진 대로 이제
보이니까 한 번쯤은 다시 또 도전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퇴사를 결심을 하고 잠깐 이제 해외 어학연수를 좀 갔어요. 왜냐면 어디서 살아야 될지부터 한번 결정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네네. 한국에 살지 아니면 네네. 외국에서 살지. 오, 네.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한 번도 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나이 먹고 나니까 네. 한국에 낫구나. 아, 네. 그거 다시 들어와서 네. 커피 사업을 했어요. 커피 사업.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물론 이제 첫 전공이 경영대라서 네. 유통 물류 쪽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뭘 팔아야 이제 돈이 될까 했더니 그때가 이제 2007-8년 하고 2007-8년부터 커피 시장이 엄청 컸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사업 이제 결정할 때는 커피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제 이거다. 네, 네. 아, 믹스 커피에서 원두로 커피로 네. 갈아타는구나. 그래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처음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전문용어로 까대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 뒤로 나르면서 마트에 네. 이제 상품 진열하고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경험을 쌓고. 그 원두를 납품하신 건가요? 그쵸. 관련된 커피 제품들을 다 납품한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확실히 뭐 어떤 제품이 잘 나가고 수요가 있구나 이제 파악이 되니까 네. 직접 생산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로스팅부터 해서 네. 이제 블렌더라고 하거든요. 블렌딩해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커피를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진짜. 네. 뭐 에스프레소부터 해서 네네. 뭐 아주 진하게부터 아주 연하게까지 하루에 네네. 뭐 수십 잔 먹었으니까요. 그러고 아니 그때도 술은 또 마셨어요. 네네네. 이제 밤에 밤이 안 오니까. 네네. 그때만 해도 커피 때문이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건강이 나빠지는 게. 네. 어. 근데 불면이 너무 심해지고 네. 이제 체중도 이제 야식 다시 먹고 하니까 75kg. 그러니까 뭐 최대 78kg까지 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제가 가진 몸무게에서 15kg 그쵸. 정도가 네. 쪄버린 거죠. 그쵸. 그러고 한 3년 차 되니까 사업은 어느 정도 정상에 올랐는데 심장 통증이 그때 발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병원도 커피 먹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네. 음식 생활 습관 바꿔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살고 보자. 네. 그때 처음 제가 약물 부작용이 심각하구나 알았던 게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정신과 신경과 가서 네. 상담 받고 네. 이제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들을 다 먹어봤어요. 근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뭐 손떨림도 있고 뭐 가슴 통증이 더 심해지고 네네네. 그런 게 있어서 아 약물이라는 게 약이라는 게 이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먹었을 때 좋아진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니까 역시 집밥 먹으니까 네. 살이 저절로 빠져요. 그리고 술 끊고 커피 끊고 했더니 네. 두통 불면 사라지고 네. 그러고 한 1년 정도 넘게 이제 그 심장 관련된 그 동맥경화증 약을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끊고 나니까 대여 섬유근통이라는 근육통도 없어지고 심장 통증도 결국에는 사라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 역시 채소과일식을 이제 주식으로 하면서 이제 근데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지금도 돈가스 짜장면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군침 도는데 네. 그래서 라면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라면은 제가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만 먹어요. 네, 라면만큼은 정말 안 먹어야겠다 결심해서 네. 그래서 네. 책에 소개했듯이 가공식품을 아예 안 먹을 순 없으니까 그쵸, 그쵸. 10번 중에 한 번 이제 먹는 걸로 그렇게 정하니까 그 원리를 터득하니까 15kg 이제는 요요 없이 유지되고 뭐 63에서 5 왔다 갔다 네.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 커피를 그 커피 사업 하셨으면은 일단 커피를 좋아하셨던 거죠 일단은.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냥 뭐 정확하게 뭐 계량은 안 하셨겠지만 많이 마실 때 얼마나 마신 거예요? 그건 한참 그 개발해서 네. 맛을 잡아야 될 때는 네. 뭐 이제 조금 이제 로스팅하고. 네네네. 뭐 양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네. 20잔에서 30잔 정도. 아 에스프레소 그 원액 기준으로. 네. 야. 그리고 가장 또 결정적이었던 네. 게 지금은 이제 안에 그 당시 때 몰랐죠. 네네.
그 대량으로 로스팅할 때 연기가 나와요. 아. 그러니까 콩을 태우기 때문에. 네, 냄새가 나죠. 네. 근데 그 향은 분명히 좋은데. 저 너무 좋죠. 향은 좋은데 그걸 계속 매일 맡으니까 아. 저는 이제 기관지가 나빠지고 아. 몸에 열이 차니까 이제 그게 영향을 준다는 게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네. 이제 한약학을 선택했던 이유도 네네. 약학만으로는 이게 불완전하구나. 현재 갖고 있는 거면 한의학,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인간의 몸을 다루고 통계를 네. 내놓은 네. 한의학이 그럼 과학화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찾아봤더니 한약학이 있더라고요. 어. 한약사가 있고 네네네. 우리나라에도. 네네네. 실은 일본하고 중국은 네. 의대가 일원화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한의학하고 의학하고 네. 양의사, 한의사 이렇게 안 나눠져 있고 네. 의사들이 기본, 왜냐면 한국, 일본, 중국이 모두 한방 종주국이었기 때문에 네네. 한약이 문화권에도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양약을 한 100년 써봤더니 부작용이 다 그쵸, 드러난 거예요. 그쵸, 예. 예, 진통소염제 부작용, 항생제 부작용, 뭐 스테로이드 부작용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한방 베이스 깔고 이제 양방에 가장 좋은 것은 외과적인 수술이거든요. 뭐 상처 났을 때, 팔 부러졌을 때, 아니면 장기가 다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외과적인 수술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기본 처방은 한약을 처방해요. 일본은 보험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접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좋은 약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네. 그런 시작을 했는데, 실은 어렵죠, 아직도. 아, 어렵죠.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이렇게 몸이 나빠지고 나서 이제 한약학과를 가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 1년 동안 몸 만들면서 네. 공부하면서 다시 한약학과 입학하신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재수도 했기 때문에 네네네. 네. 수능을 총 3번 봤습니다. 아, 네. 실은 공부를 그렇게 또 안 좋아한다고 하면 네.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해야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럼 커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커피가 뭐 가끔 뭐 포털에 뜬 뭐 뉴스 보면은 뭐 하루 한 잔은 뭐 괜찮다라든지 뭐 심장병에 비해서 이런 식의 뭐 긍정적인 기사도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 커피가 네. 일단 몸에 나쁜 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커피도 저는 네. 결국에는 이제 술처럼 될 거라고 봐요. 아 네. 술도 기억하시겠지만 네네네. 물론 현재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가 붙고 담배처럼 이제 뭐 그쵸. 암 사진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네네. 하루 한 잔은 뭐 심장병을 예방한다. 네네네. 특히 와인 같은 경우. 네, 와인도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리고 질병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홍보를 아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술은 한 모금도 몸에 안 좋다라는 게 명확하게 기전이 드러나 가지고 더 이상 하루에 술 한 잔, 소주 한 잔, 뭐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얘기도 완전히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커피도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왜 몸에 좋다는데 하루 한 잔이라는 제한을 두지?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이제 참 언론도 결국에는 광고비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식품회사하고 제약회사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제품 만드는 기업들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원래는 발암물질의 군에 속해 있었었어요. 아, 그래요? 오. 네. 왜냐면 방금 앞서 설명드렸듯이 150도에서 250도까지 태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 즉 네. 고기 탄 거 먹으면 발암물질 네. 걸린다는 이제 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도 숯불에 막 석쇠 구워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막 알루미늄 호일에 깔아가지고 네. 막 거기에 김치까지 구워 네, 먹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중금속까지 다 같이 먹는 건데 아. 커피도 기본적으로 원두는 원래 콩이 녹색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커피 콩 원래 검정색인 줄 아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한번 로스팅 한 건데 그거. 네, 네. 원래 검정색이고 까만 줄 아세요. 네. 근데 그 녹색이 태워서 그 색이 됐기 때문에 아... 거기서부터 이미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단순하게 그러면 그 콩을 먹냐? 네. 그렇지 않잖아요. 갈잖아요. 그렇죠, 갈죠. 글라인더로 갈 때 네. 거기에 또 많은 그 기름이 나와요. 네. 왜냐면 이게 태웠기 때문에 산패가 되거든요. 네, 네. 그 부식 과정 중에 많은 독소들이 나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곰팡이 독소인데 네, 네, 네. 곰팡이 독소가 몸에 인간 몸에는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두에 대해서
저는 저조차도 커피 만들 때 이런 설명을 못 들었어요. 커피를 알려주신 분들도 좋은 점만 얘기해야 그쵸. 자기들한테 배워서 팔지. 그쵸. 커피 과정 중에 이런 게 나오니까 뭐 몸이 안 좋습니다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커피 하루 한 잔도 몸에 안 좋다. 그래서 매일 마시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내가 정말 커피를 못 끊겠다 하면 첫 번째는 드립 커피를 좀 이용하셔야 돼요. 드립? 네. 네. 그러면 그 기름이 걸러지거든요. 아. 네. 그 에스프레소 기계로 압착해서 내리면 그 기름을 그대로 다 마셔요. 그러면 반드시 드립을 하면은 그게 걸러지고, 커피는 임산부도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네. 태아에게 카페인, 카페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카페인 성분 자체가 실은 1%밖에 안 돼요. 전체 비율 중에 커피 원두의 비율 중으로 따지면, 근데 그 1%가 어마어마한 중독성을 가져옵니다. 아, 그러니까 카페인은 이미 현재 의약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마약성 의약품에 속해요.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럼 이런 반론을 이제 제기하죠. 나는 커피에 하루 한 잔 니든 커피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져. 네, 그렇죠. 뭐 이렇게 활력이 쏟아. 모닝 커피를 해야 나는 꼭 쾌변을 해.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몸 장기 중에는 해독하는 가장 큰 두 장기가 간하고 콩팥이에요. 이 콩팥 위에 또 부신이라는 장기가 붙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콩팥 위에 있다 그래서 부신인데 카페인이 이 부신을 자극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럼 이게 각성을 시키는 거죠, 뇌를. 그러면 순간 이게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이 솟는데 계속 이게 자극을 주니까 억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신이 나중에 지치죠. 그러면 이제 내성이 생기고 만성화되면 부신 피로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걸 이제 갑상선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러니까 계속 커피를 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뇌가 요구하니까. 그러면 이제 만성 두통에 시달리는 거죠. 두통 오면 커피 먹고 커피 안 마시면 또 두통 오니까 또 커피 먹고 악순환. 그럼 당연히 불면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몸이 카페인을 이겨내진 못한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거를 먹고도 난 당장 괜찮다 하신 분들은 10년, 20년, 30년 뒤에 그 결과물이 옵니다. 뭐로 오느냐? 암으로 오는 거죠. 암으로.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쵸.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왜냐면 언론에는 커피 안 좋은 얘기도 분명히 합니다. 근데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쵸, 맞아요. 왜냐면은 더 좋은 기사 실어줘 하고 홍보를 밀거든요. 로비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입법 로비를만 합법화 안 돼 있지. 미국은 입법조차 하잖아요. 로비스트들이 합법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피를 매일 먹었을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쌓인다. 그리고 쾌변이나 이뇨작용이 좋다고 하는 것도 실은 몸에 안 좋은 게 들어오니까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갖고 있으면 안 돼 하고. 근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점점 이제 질병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커피를 딱 들어봤을 때 일단은 볶으면서 이제 그 태우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하고 카페인 때문에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큰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체품을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녹차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마신 차를 생각할 수 있는데 녹차도 이제 제가 읽은 카페인이 있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녹차는 어쨌든 태우지는 않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볶긴 해도 약간. 그럼 그런 차를 봤을 때 커피와 녹차는 같은 카페인 섭취에서는 뭐 똑같을지 몰라도 그런 제조 과정, 로스팅 과정 이런 것들은 다르기 때문에 녹차는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커피도 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 대량 생산화 시키려고 그 조작을 해요. 아, 그 유전자 조작을 하고 공정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독소가 나와. 거기에서 이제 카페인 함량도 높아지고 돌연변이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굽고 태우고 갈고 압착하고.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자연에 있었던 이 성분들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녹차나 홍차는 그래도 그 있는 그대로 먹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을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오랫동안 먹어왔었기 때문에. 근데 녹차 같은 경우도 가루로 갈아서 먹으면 알루미늄 흡수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암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 왜
녹차 라떼라 그래서 네네네네. 뿌린 거 많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안 드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변형이 되는 순간에 자연에서 온 게 가공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갖고 있었던 영양분도 파괴되고 네네. 그 영양분만 파괴되면 좋은데 네. 돌연변이가 되면서 그게 몸에 독소로 쌓이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가장 좋은 건 물 마시는 거다. 생수? 네. 네. 그냥 물 마시는 게 네. 몸에는 가장 좋다. 아. 네. 그래서 정 근데 나는 물을 좀 못 먹겠다면 네. 보리차나 결명자차 이렇게 좀 물에다가 네. 뭐 볶아서 네. 나온 것들 이제 좀 끓여가지고 네. 그 정도 드시면 가장 네. 이제 미네랄 같은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 좋다고 하니까 먹기 시작한 이 커피 문화를 이제는 아, 내 몸을 내 스스로가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내 돈 주고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 몸을 안 좋게 만들고 있구나 하면 좀 하루에 세 잔 먹었던 거 한 잔으로 줄이고 매일 먹었던 거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고 그렇게만 해도 몸은 회복됩니다. 네.